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지역교육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요. 과연 이 조치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입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서울에서 1시간 동안 받으려면 수십만 원을 줘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 해 전부터 전국에서 처음 대입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 출신의 대입 지원관 8명이 작년 한 해만 3,400명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일단은 몰랐던 정보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담료도 안 되니까 무료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당장 내년부터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을 40%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취업지원관 제도. 교육부조차 성과를 인정하며 전국에서 따라하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등도 위태롭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때문입니다. 정부가 효율화 방안을 강행하면 도교육청이 이런 교육사업에 써온 1,800억 원의 자율예산보다 많은 2,000억 원의 재정 감소가 불가피해집니다. 저희가 지금 1,812억 원 가지고도 그 각급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더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강원도만의 특화된 교육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압박으로 강원도의 맞춤형 교육 사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